네, 장애인의 날 관련 소식 계속 이어집니다. 대전교구 대덕구 장애인복지관은 제30일에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지난 16일 복지관 마당에서 누리봄 축제를 열어 장애를 넘어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전교구 총대리 김종수 주교와 가톨릭 사회복지회장 박진용 신부를 비롯해 지역 장애인과 가족 등 450여 명이 함께한 이날 축제는 축하 공연과 먹을거리 장터, 노래자랑 등으로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장애인들은 이날 축제에서 한방뜸과 즉석 사진 촬영, 풍선 아트 등 부수 체험 코너를 돌면서 다양한 체험을 했으며 휠체어와 보장구 수리 행사와 장애인과 가족들의 노래자랑도 이어졌습니다. 김종수 주교는 축사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하루빨리 사라지기를 기원했습니다. 장애는 단지 불편한 것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장애가 있든 없든 몸이 불편하든 어떻든 모든 사람이 하느님을 닮은 존재이고 하느님의 자녀로서 똑같은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